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풀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춥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온다는 소식에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나 평택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때 수혜를 보는 고덕 신도시의 아파트나 상가,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좋아할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성장은 곧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고 있는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가 최대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 반도체는 2만 5천 명의 건설 인력들이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되어 토지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가 오르고 상가가 꿈틀대는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 어려울 때 아파트 분양이 완판되고 전월세가 모자라는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평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쭉 봐오면서 삼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평택과 고덕 신도시와 더불어 부동산적인 측면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의 삼성 반도체는 벌써 세 번째 팹 공장이 건설 중에 있어요. 네 번째 팹 공장까지 설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삼성 엔지니어링 지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이죠. 삼성전자가 공시 등을 통해서 발표한 반도체 사업계획에서 평택 2공장의 EUV 신규 라인 가동 시점이 원래는 올 하반기였어요. 그런데 좀 더 일찍 상반기로 앞당겨 파운드리의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TSMC를 넘어서기 위한 초미세 공정 반도체 개발과 양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언택트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초미세 공정의 경우 기존의 공정보다 짧은 시간 내에 TSMC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요. 먼저 메모리 사업에서는 EUV 공정을 통해서 D램을 생산하고요. 6세대 V랜드 적층 제품의 전환을 가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화성 공장에서 EUV 전용 라인 생산량을 확대하고 평택 캠퍼스 EUV 신규 라인 2기 라인이죠. 이 2기 라인을 원래 계획보다 조기 가동한다고 합니다. 또한 5나노 1세대의 수율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하반기에는 5나노 2, 3세대의 공정 제품을 양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차세대 트랜지스터의 구조인 GAA 개발도 한창 하고요. 여기서 평택 2공장의 EUV 신규 라인 가동 시점을 올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둔 배경에는요. 미국의 요즘 기록적인 한파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강한 지진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이 차질 우려가 아주 커지고 있어요. 미국 한파가 지속되면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며칠째 가동이 멈췄다고 합니다. 미국 한파에 일본 동부 강진까지 덮치면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장들도 줄줄이 셧다운 됐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반도체 몸값은 천정부지로 속고 있습니다. 평택 2공장은 5나노 이하 미세 공장이 가능한 곳으로 공장 가동을 앞당기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응하고 TSMC를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EUV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EUV 장비는 반도체 선폭이 7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 가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죠. 또한 최근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수요는 구공정에서 초미세 공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와 퀄컴, AMD, 글로벌 팹립스 업체를 중심으로 7나노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가 탑재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선단 공정에서 TSMC와 양강구도를 형성해
경쟁 중이고요. 이 분야 선점을 통해 업계 1위 TSMC를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삼성 반도체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곳에 대형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제는 3기 공장까지 공사하는데 이 3기 공장은 길이만 700m 정도 됩니다. 아파트 20층 높이가 끊기지 않고 700m가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런 거대한 공장들에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가 쉼없이 생산된다면, 그리고 생산된 제품들을 지금도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업체에서 줄을 서서 사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 삼성전자가 TSMC를 넘어서는 일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겠죠. 또한 시장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올해 파운드리 시장 글로벌 점유율은 TSMC가 54%, 삼성전자가 18%, 1위, 2위인 두 회사의 격차가 3배 이상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9공정까지 포함한 수치로 9공정을 제외한 10나노 이하 미세공정 시장 점유율은요, TSMC가 60%, 삼성전자가 40%로 격차가 훨씬 작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7나노 이하 공정 기술을 확보한 파운드리 업체가 TSMC와 삼성전자 이 두 곳뿐이란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미세공정의 전환이 빨라질수록 중장기적으로 양사의 점유율 상승이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추세를 염두에 두고 미세공정 기술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5나노 1세대 신제품 공급을 시작한 후에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5나노 2, 3세대 공정 제품을 동시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에 TSMC에서 5나노 생산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을 약 80%가 애플과 퀄컴이 차지하고 있어서 최근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인데요. 실제로 퀄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단독으로 맡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세공정에서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죠. 퀄컴뿐만 아니라 IBM, 인텔, 엔비디아 등 업체로부터 수주를 많이 했죠. 이처럼 어떤 회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중에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 삼성전자의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어떠한 호재 속에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